안녕하세요. 아, 부여의 구원로건입니다. 밤을 다 주셨는데요. 왜 산에 왔냐고요? 밤을 죽고 나서요. 아, 밤 주실 때 나무를 내년에 어떻게 키워야겠다. 아,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. 아니면 가지를, 아, 밑으로 된 가지는 좀 잘라줘야겠다. 아니면, 아,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가지가 너무 가까우면, 아, 요거는 가지를 하나 빼줘야겠구나. 또, 그, 나무와 나무 사이 너무 가까울 경우, 아, 이 나무는 통째로 변해야구나. 그걸 생각하는데요. 지금 오르면 제가 그것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, 아, 이파리 떨어지고, 아, 겨울에 하려고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. 전제 때는, 아, 하나 더 따지? 아, 그렇게 해서, 아, 제가 볼 때는, 아, 밤 주울 때 생각으로, 아, 나무를 솎아내고 잘라내고 그저 경계되는 데 같은 경우도 나무가 아 너무 키가 커서 밤나무 가리잖아요. 근데 밤나무가 밤에 또 자라요. 그러면 그런 것도 아밤줄때 생각한 자체 그대로 나무를 잘라주고 하다 보면 아 밤도 커지고 예 밤도 커지고 햇빛이 자들의 밤이 커지니까요. 그래서 이 기계톱으로 아 밤나무를 아좀 잘러 왔습니다. 나무는 너무 내려와서 너무 얕아서 안 되겠어요. 그래서 요것만 자르면 아, 자, 이 나무도 지금 봤을 때 길을 막고 있어서 이것은 길을 막고 있어서 안 되겠잖아요. 이것도 자르면. 와, 이 나무 하나만 돼도 이렇게 시원해. 자, 이 나무도, 아, 너무 얕아서 여기는 안 되겠잖아요?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나무 사이에는 너무 가까워서 안 되겠어요. 자, 이런 나무는 깔끔하게. 자, 이 밤나무는 아, 제거를 여기 길 옆에 굴에서 아, 제거를 하기로 했어요. 그 제거를 아, 하려고 합니다. 이 감나무도 사실 보면 필요도 없고. 이 밤나무는 밤을 주스면서 아, 이 밤나무 안 좋아서 아, 베어야겠다 해서 나무를 이렇게 올려놨어요. 네, 제거입니다, 제거. 돌밤이라 책을 했네요. 수분수 쓰는 건데.
올라갈 때는요, 요 보안경을 꼭 써야 돼요. 잘못하면, 아, 눈이 다칠 수 있어서. 자, 이렇게, 아, 밤 줄 때, 아, 이 나무는 제거를 해야겠다 하면, 아, 지금 가랑잎 떨어지기 전에요. 밤 죽고 나서 막바로 하면 좋아요. 시간이 되면. 근데 이것을 제거 안 하고 또 1년, 2년 지나다 보면, 아, 그만큼, 아, 밤나무 산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. 아,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, 아,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, 밤을 주술 때, 내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이 되잖아요. 밤이 자르면 밤이 좀 더 커지게 해야겠다. 아니면 밤나무 간격이 두 개가 있는데 너무 가까우면, 조금 하나를 제거를 해야겠다 그러면 완전 제거를 와서 하는 거고요. 아니면 두 가지 가까우면 가지를 한번 잘려야겠다 그러면 지금 그 생각한 게 어느 정도 머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가지를 하나 또 큰 나무를 잘라주고요. 그리고 특히 그 경계되는 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이제 또 많이 크잖아요. 그러면, 아, 여기는 너무 나무가 크니까, 참나무, 딴 참나무나 소나무 같은 경우를 좀 잘라줘야겠다. 그늘 안 지게. 그러면 그것을 잘라주고요. 그게 제일 지금 전제는 게 아니고요. 아,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, 오늘 지금 한 4일째, 사위도 그냥, 아침부터 저녁 때가 하는 게 아니고요. 아침에 한 6시 반이나 7시부터 한 8시 반까지, 그 정도 하고, 오후에도 시간이 되면 또 한두 시간 하고 그러면, 지금 이제 반 정도는 지금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2, 3일도 좀, 틈틈이 하다 보면, 이렇게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, 저기, 비우고 나서, 가랑잎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밤나무 또 심어야 돼요. 정말 넓은 곳은 밤나무 또 항상 심고 하면, 이렇게 1년을 계속 돌아가다 보면, 밤나무 산이 꽉 들어차고, 또 밤도 수확량도 많아지고, 품질도 좋아지고, 이상 그 밤나무 관리에 대해서 밤 죽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, 한번 해보았는데요. 밤농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구독은 유튜버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. 어디 그 블로그나 그 딴 데 가서 댓글 쓰시는 거나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는 힘은 똑같습니다. 자, 우글로건 많이 사랑해 주세요.